안녕하세요. 좋은 차로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제가 영상 업로드만 했다고 하면 바로 판매가 됐던 차량이죠. 패밀리카에서 가상 가성비 끝판왕의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패밀리카의 가성비 끝판왕의 차량이죠. BMW사의 OGT 그란투리스모 535 i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말 넓은 크기로 패밀리카로 안성맞춤인 차량이요. 이 OGT 차량 중에서도 희소가치성이 높은 소피스톤 그레이 색상과 실내에는 럭셔리함을 더해주는 브라운 시트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독자분들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1인 신조로 관리가 정말 잘 되었고요. 거기에 보호미력 또한 하나도 없으며 거기에 정말 짧은 키로수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말 이 완벽한 걸 다 갖고 있는 이 OGT 차량을 저희 효자카에서 전국 최저가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이때 신차 출고 금액이 무려 7,900만 원 정도 달했던 차량인데요. 저희 효자카에서 전국 최저가로 준비한 금액 1,85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이 OGT 차량 전면부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BMW사의 OGT 그란투리스모 535i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0년 10월에 등록된 2010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82,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 돼 미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리려 할 건데요.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OGT 차량 중에서도 희소가치성이 높은 소피스톤 그레이 색상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옆으로 지금 헤드램프 보시게 되면 정말 백화현상 하나 없이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옵션이 좋은 만큼 LED 눈썹 미등과 흰색 엔젤아이 등 순정 HID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이렇게 비상등도 LED로 나온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옆으로 지금 그릴 보시게 되면 BMW만의 장점인 그릴 키드니 그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양 옆으로는 이렇게 멋스럽게 크롬 몰딩으로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고요. 변색되거나 깨진 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그릴 상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라이트 워셔와 그 아래쪽에는 전방 감지 센서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부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8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 기스는 이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엔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이 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뒷 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옆으로 지금 리어램프 보시게 되면 정말 백화현상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이 좋은 만큼 LED 면발광 리어램프와 이렇게 비상등도 LED로 나온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 옵션, 뒷범퍼 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 그 아래쪽에는 머스론 듀얼 머플러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OGT 차량만의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OGT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을 열게 되면 작은 수납 공간을 열 수 있는 이 트렁크 공간이 자그맣게 나오고 있고
있고요. 그리고 닫고 이렇게 우측으로 열게 되면 이렇게 통유리로 좀 더 넓게 열리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역시 SUV 차량답게 이렇게 트렁크 공간도 정말 넓은 크기 자랑하고 있고요. 차량 관리가 잘 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오염되거나 변색된 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상태에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BMW사의 이 OGT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말 패밀리카로 안성맞춤이고 거기에 가성비까지 정말 좋아 저희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소피스트 그레이 색상과 실내에는 정말 럭셔리함을 더해주는 이 브라운 시트까지 적용돼 정말 환상의 조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죽 시트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가죽 시트 상태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이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2단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이고요.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엔진 시동도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역시 휘발유 엔진을 탑재한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이 대시보드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상태에 잘 유지하고 있고요. 제 정면으로 보시게 되면 운행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거 일절 없으며 실주행거리 83,049km 주행된 차량이고요. 핸들 보시게 되면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정말 사용감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에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왼쪽 편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옵션과 그 우측에는 트림 모니터 버튼, 음량 조절 버튼, 블루투스 버튼, 음성 인식 버튼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고급 차량만큼 고급 옵션인 전동 핸들 텔레스코픽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마트키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센터 페셔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CD 플레이어와 각종 오디오 버튼들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운전석 열선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이 BMW만의 장점인 기어봉, 전자식 기어봉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왼쪽 편에는 TCS 미끄럼 방지 버튼, 스포츠 모드 변경 버튼, 노멀 모드 변경 버튼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후방 뷰 버튼과 전후방 감지기 버튼, 전자식 바퀴 브레이크 버튼, 오토 홀드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측에는 내비게이션 매뉴얼 버튼, 순정 DIS 컨트롤러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룸미러, 블랙박스, 하이패스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만의 장점인 일반 선루프가 아닌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파노라마 선루프를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 레일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정말 최고의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죽 시트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가죽 시트 상태 잘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패밀리카로 유용한 차량인 만큼 뒷좌석 공간도 정말 넓은 크기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 키가 180이 넘는 거에도 불구하고 정말 뒷좌석 넓은 크기 자랑하고 있고요. 뒷좌석 옵션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이렇게 뒷좌석 열선 시트와 그 아래쪽에는 작은 수납 공간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지금 천장 보시게 되면
천장 상태도 오염되거나 변색된 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천장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요. 가운데 쪽에는 뒷좌석 조명 등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 이중유리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된 만큼 좀 더 넓은 개방감을 주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역시 휘발유 엔진을 탑재한 만큼 차량 엔진 소음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가 잘 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정말 최고의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이 OGT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BMW사의 OGT 그란투리스모 535i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0년 10월에 등록된 2010년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8만 2천 킬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 돼 미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정말 이 넓은 크기와 완벽한 관리 상태 거기에 키로수까지 정말 짧은 이 OGT 차량을 저희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이때 신차 출고 금액이 무려 7,900만 원 정도 달했던 차량인데요. 저희 효자카에서 전국 최저가로 준비한 금액 1,850만 원, 1,8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OGT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분을 연락 주시면 한 분 한 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